혹시 네.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셔도 됩니다. 메타버스? 인버스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곱버스도 알고 있는데.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힙합 가수가 있거든요. 네. 자기가 한 뭐 10배 정도 큰 아바타가 가운데 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노래 부르고 춤추는데 그 옆에 게임 캐릭터들이 막 뛰어다니는. 네. 근데 한 번에 동시에 이게 천만 명 이상이 한 번에 접속을 했어요. 네. 올해도 돈이 되겠죠. 지금의 SNS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이런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 되는 거죠. 너무 어색한데 이게 말이 돼? 하지만 수년 안에 피부로 느낄 정도의 어떤 네. 그런 세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에서 얻는 인사이트 빅사이즈 1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 팀장입니다. 네, 빅사이즈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얻은 새로운 트렌드 흐름들을 알려드린 시간이었죠. 네. 지난 한 두 달 가까이 새로운 트렌드가 없었고요. 새로운 트렌드가 이제 다시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실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네. 신입사원 교육을 갔는데 이제 갓 신입이니까 정말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 들어온 신입은 대단한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마스크를 끼고 저한테 이렇게 막 다가오면서 네. 이렇게 이렇게 하트를 하면서 3프로 TV 빅사이즈 잘 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구나. 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열심히 왔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오프닝이었던 것 같고요. 네. 아, 그럼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네, 열심히 네. 좀 하는 겁니다. 네. 저는 필요한 말만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오늘 네. 새로이 또 우리가 마음을 좀 다잡고 네. 여러분께 좋은 트렌드, 정말 돈이 되는 트렌드, 도움될 만한 트렌드를 좀 소개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특히나 오늘 또 이렇게 예전처럼 저쪽 자리가 아니라 이걸 신들만 앉을 수 있는 엄청난 자리인데. 이 메인석을 두 분께 준다는 게 참 저도 갈등이 많았습니다만. 오늘은 그럼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요. 혹시 네.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셔도 돼요. 메타버스? 인버스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곱버스도 알고 있는데.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 또 해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말이요. 네. 원래는 이제 SF에서 나오던 말이에요. 그 초월적인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beyond, 그러니까 그 어떤 초월에 대한 뜻으로 이제 그리스어가 메타고 세상을 뜻한 유니버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 유니버스라는 말이고 원래 이게 처음 나온 게 92년도에 그 미국의 이제 SF 작가죠. 이제 닐 스티븐슨이 쓴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스노우 크래시. 네, 근데 이 소설에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하고 또 한 가지 아바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아바타 같은 가상 공간에서 뭔가를 행동하는데 그 행동이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는 혹은 현실에서의 있던 행동이 뭔가 사이버 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일어나는 행위들 그런 것을 하는 어떤 가상의 공간 이런 걸 네. 메타버스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곡 세컨드 라이프 있었죠. 네. 그 세컨드 라이프가 원래 이 소설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그때 이제 나왔었던 서비스인데 네. 그때 이제 좀 기술력이 좀 딸려서 그렇게 원하는 능력에 된 것들 못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혹시 영화 기억하세요? 레디 플레이어 원. 네, 레디 플레이어 원. 거기에 보면 그게 원래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했었나 하여튼 뭐 어떤 대본을 썼었나 그런 걸 기억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 현실에서 노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AR이나 VR 가상 기기를 끼고 그 공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실제로 생활도 하고 싸우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 한 대를 맞으면 정말로 내 몸이 아픈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수트까지 입고 실제 네. 그 가상에서 즐기는 어떤 행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의 혹은 그런 가상의 현실의 것들이 기술이 좋아지고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네. 이른바 지금의 10대들 혹은 20대들이 그런 서비스를 즐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의 세상 혹은 메타버스 서비스 이런 식으로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뭐 게임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모든 네. 사람들이 이제 아바타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안에서 사회, 경제, 뭐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또 주목받고 있는 거는 K-POP이라고 하고 K-한류라고 하는 우리 아이돌 그룹들도 이 네. 세계 안에서 이제는 뭔가 돈이 될 것들을 좀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세계 안에서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네. 좀 더 돈 자체의 어떤 파이가 굉장히 커지고 쉽게 또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라는 그러니까 사이버스페이스 같은 게
이제 각 뭐 회사별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문화권별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 여기에서 실제로 부가가치가 계속 창출이 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메타버스 이런 키워드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그 카페나인이라고 있었어요. 아마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방구에 다방구? 이제 다방구에 네. 이제 좀 이름을 좀 아이디어 착용을 해갖고 사용을 해서. 카페나인이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카페나인이요?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거기다 논문을 내갖고 2등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장학금 받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돈 받아서 여자친구랑 썼어요 또. 아, 가상에서 돈을 벌어서 현실로 쓴다? 아, 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메타버스 네. 컨셉이 아주 잘 자랑하시려고 기억을 또 억지로 소환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메타버스 네. 실제 뭐 어떤 게 아까 말씀하신 그 포트나이트 아니면 뭐 그런 BTS가 가상에서 네네. 공연한 이걸 이제 사례로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방탄소년단이 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뮤직비디오죠. 전 세계로 난리가 네네. 났었잖아요. 네네. 그거의 안무 버전. 그러니까 그 정식 버전인데 춤추는 버전을 그 유튜브에서 제일 먼저 공개한 게 아니라 이 게임에서 제일 먼저 공개했어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네? 그럼 그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가 될 것 같으세요? 뮤직비디오가? 네. 그냥 우리 보는 뮤직비디오 똑같이 공개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자동차 극장에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종 게임 캐릭터들이 어떤 영화관 같은 공간에 모입니다. 네? 그러면 몇시 몇 분이 딱 되는 순간에 게임 안에서 큰 화면에 실제로 뮤직비디오가 네?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뮤직비디오만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아이템을 사잖아요. 네? 그럼 내 캐릭터가 방탄소년하고 똑같이 춤을 춥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네, 한번 보시죠. 네. 실제 이 게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5, 4, 3, 1, 1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동시간대 그때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네, 몇 시 몇 분에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이 실제로 이렇게 자기 캐릭터들이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자동차 극장 안에서 영상을 즐기듯이 이런 네네네.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방탄소년단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이 세계 안에서는 영화 상영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스타워즈 같은 것, 영화에서도 미공개 영상들이 있거든요. 네? 미공개 영상들의 영화에 대한 시사회도 이제 이 플랫폼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또 최근에 어떤 콘서트나 아니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들도 이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네? 같이 춤추려고. 네. 네, 이러고 있다가 이제 아이템을 산 애들이 아이템을 실행을 딱 누르게 되면은 이제 방탄소년단하고 똑같은 안무를 이제 추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자기가 만드는 게임 캐릭터들이고 네. 이 캐릭터들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워낙 요즘에 그래픽 기술이나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이 엔진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같은 콘서트 현장에서 실제 그 콘서트를 이제 내가 어떤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에서 내 아바타가 춤을 추니까 나는 실제로 그렇게 춤을 못 춰도 내 캐릭터가 춤을 추는 걸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즐기는 행위를 하는 거죠. 아. 이게 이제 만약에 유료로 나중에 뭐 콘서트 같은 거 한다 치면 네. 지금 뭐 우리나라 가장 큰 그 스테디움에 모여더라도 뭐 5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는 실시간 접속자가 막 1000만 명이 넘기도 해요. 뭐 수억 명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네. 그거를 수익으로 연결시키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에 또 들어가는 다양한 그 IT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도 관심 가지시면 거기서 또 파생되는 수익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네,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라이프로깅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거, 느끼는 거, 뭐 듣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좀 기술 쪽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네. 메타버스 아마 관련해서 좀 많은 좀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지는 게 단순히 게임에서 즐기는 게 아니라 네. 이른바 이제 지금의 SNS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이런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에서 대화를 통해서 뭘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안에서 게임이라고 하는 건 매개체고 그 안에서 같이 공연을 즐기거나 그래서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네. 실제로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힙합 가수가 있거든요. 네. 트래비스 스캇이 이 안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이 안에서 실제 자기의 그 아바타를 네. 정말 일반적인 아바타가 요만한 사이즈라고 하면 자기가 한 뭐 10배 정도 큰 아바타가 가운데 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노래 부르고 춤추는데 그 옆에 게임 캐릭터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네. 근데 한 번에 동시에 이게 천만 명 이상이 한 번에 접속을 했어요. 아이고야.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천만 명 이상의 공연을 본다? 네. 올해도 돈이 되겠죠.
실제 그 안에서 트래비스 스캇과 관련된 아이템들, 왜냐면은 옷에 차는 캐릭터나 아니면 굿즈나 상품들을 팔아서 그걸로 이거 수익 이상을 다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만큼 네. 이제 검증이 된 거고, 수천만 특히나 미국에 있는 10대 20대들이 많이 몰리는 이 플랫폼 안에서 결국 일어나는 어떤 소셜의 행위가 기존에 있었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네, 우리가 네, 좀 네.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SNS 대체도 가능할 수 있겠다. 네, 네, 그렇죠. 뭐 실제로 그러면 이런 그 메타버스에 관심 갖는 뭐 기업들이 좀 어디 좀 있어요? 게임 회사는 당연히 그럴 것 같고. 네. 또 뭐 일단은 그 말씀하셨던 게임 회사 그리고 게임 회사랑 같이 연관돼 있는 텐센트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10대들이나 특히나 이 지금 말씀드렸던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 게임 회사 자체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 주식 구조를 보면은 이제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높아요. 그래서 네. 텐센트 같은 기업들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이쪽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엔터 쪽. 엔터? 네, 엔터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 최근에 그 이런 메타버스나 그리고 Z세대를 노리고 있는 또 하나의 서비스가 있어요. 뭐죠? 바로 제페토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제페토는 뭐예요? 네, 제페토는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실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서비스입니다. 일단 이 네이버 Z라고 하는 네이버의 자회사가 만든 서비스고요. 네. 원래는 이 서비스 자체가 스노우라고 하는 혹시 앱 아세요? 사진 찍는 거? 네, 사진 찍고 그 안에서 약간 얼굴 예쁘게 하는. 네네네. 그 스노우라고 서비스를 만든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냐? 제가 제 사진을 찍습니다. 네. 그럼 제 얼굴과 제일 비슷한 아바타를 기본 세팅을 만들어줘요. 그럼 그 안에서 제가 그것에서 뭐 꾸미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아까 이제 그 포트나이트는 게임을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건 게임 자체가 아니라 그냥 마치 그 예전에 보면 동물의 숲처럼 어떤 그냥 공간이에요. 네. 그럼 그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방이나 내가 원하는 공간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채팅도 하고 대화도 하고 어떤 움직임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나라 서비스인데 출시된 지 1년 6개월 만에 가입자가 1억 3천만이 넘었어요. 1억 3천만? 네. 그리고 해외 이용자의 비율이 90%. 10대 이용자의 비율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네, 해외 10대들이 자기의 어떤 아바타를 꾸미는 행위인데 네. 그게 예전으로 치면 2D였잖아요. 근데 이제 온 얼굴이나 온 모양을 꾸미고 그 안에서 인증샷도 찍고 즐거운 행위를 하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들끼리만 하면 여기서 뭔가 좀 아 그렇구나로 끝날 수 있잖아요. 최근에 많은 엔터 기업들이 이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페토 안에? 네. 제일 대표적인 게 블랙핑크 있잖아요. 네. 블랙핑크가 실제 자기네들이 컴백할 때 맞춰가지고 이 제페토 안에다가 블랙핑크 방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방에서 뭘 하느냐? 사인회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사인회를 가려면 네. 그전에는 줄 서서 기다리거나 사인회에서 사람한테 뭐 하고 또 시간 놓고 제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플랫폼 안에서 내 아바타가 블랙핑크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블랙핑크의 사인도 받고 인증샷을 찍는데 내 아바타랑 블랙핑크 아바타가 인증샷을 같이 찍는 거예요. 네, 이런 행위들을 이제 아바타끼리? 네, 그런 행위들을 이미 그 안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 회사가 최근에 그 제가 알고 있기로 JYP, 네. 그 다음에 YG, 그 다음에 그 빅히트 방탄소년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한테 이 네이버 Z가 연달아 투자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터사들이 지금 코로나나 아니면 네. 공간적인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10대들, 전 세계에 있는 10대들이 아바타를 통해서 모이고 있는 제페토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 실제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다. 네, 네. 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플랫폼 안에서 네? 10대나 그런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스스로 마치 내가 디자이너처럼 옷을 만들거나 패션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팔고 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가상의 현실에서 내가 어떤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돼서 그 네? 안에 마켓에 올리고 그 안에서 내가 네이버 직원이 아닌데도 내가 만든 걸로 주고 파는 이런 거였고 뭐 예를 들면 몇몇 크리에이터는 이 안에서 뭐 월 300 이상 이미 순수익을 얻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아직까지 좀 생소한 키워드고 네. 단어인데 제페토 같은 경우는 벌써 1년 동안 언급량이 수만 건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연관어들도 제가 이제 설명하시는 동안 쭉 여기 화면에 띄어놨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보면은 아바타나 블랙핑크 당연히 뜨고 있고요. 아까 스노우도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들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보니까 벌써부터 그 안에 워낙 돈이 돌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기꾼들도 좀 많이 생겨나는 벌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가 이제는 가상세계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의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경제 활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펼쳐지는 것으로 보여져서 조금 생경하긴 한데 앞으로는 이런 식의 어떤 유니버스가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 특히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유입되는 아마 전 세계 팬들의 수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 너무 어색한데 이게 말이 돼? 하지만 수년 안에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낄 정도의 어떤 그런 세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년 안에 우리가 느끼는 세상으로 다가올 거라는 것은 반은 공감하고 반은 공감을 안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수년 안에 우리가 다가올 세상이 아니라 10대들이 자기들이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넓어지지 우리 지금 30대, 40대, 50대 분들이 거기 들어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해볼 것 같은데 궁금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이래서 반반인지 모르겠지만 네. 왜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컨텐츠들이 나온다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바타들이 그러면 캐릭터에서 그 안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요. 네? 그 아바타들을 데리고 10대들이 뭘 만드냐면 단편 드라마 같은 걸 만들어요. 그 안에서?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캐릭터를 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거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요. 그 어떻게 찍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면 안에서 찍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데 10대들이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사연 드라마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바람을 피기 시작해요. 엄마가 이혼을 하더니 갑자기 야한 옷을 입어요. 막 이런 영상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 영상들이 보면 막 그런 거예요. 엄마도 여자야 막 이러면서 엄마가 갑자기 이혼을 하더니 야한 옷을 입는다. 아 엄마도 뭐 힘들었을 텐데 막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러면 엄마의 캐릭터를 만들고 엄마를 계속 옷을 막 여러 가지를 갈아입히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공감하는 내용들을 자기들이 쓰고 있는 툴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이런 좀 특이한 또 세상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안에서 나의 움직임은 어떻게 통제합니까? 예를 들면 마우스 같은 걸로 하나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그 탭이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안에서 서비스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행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으로도 되고. 네네네. 어디론가 계속 뭐 움직이기도 하고 손도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뭔가 내 삶과 비슷한 액션들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들을 이 스마트폰으로 다 조작이 가능하나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떠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나 기능들이 좀 종류별로 달라요. 근데 향후에는 아마도 그런 식의 어떤 궁극적인 지점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단순히 이런 서비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하나 재밌는 게 그 틱톡의 예전 CEO 아시죠? 케빈 메이어라고 하는 CEO가 있어요. 근데 이 CEO가 원래는 그 뭐야 예전엔 디즈니에도 있었고 제가 알고 그 전에는 또 포르노 관련 회사에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는 게 이 회사의 CEO가 얼마 전에 틱톡을 사임하고 이번에 넥슨의 사회이사로 왔습니다. 네, 넥슨은 또 아시는 게임 회사잖아요. 네네. 넥슨에서 사회이사로 이 사람을 왜 데리고 왔느냐? 앞서서 설명드린 이런 메타버스 혹은 게임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마치 디즈니에서나 틱톡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이제 또 다른 세계로 또 펼치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뭐 제페토 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임의 어떤 이미지 캐릭터 활동성 기능을 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좀 더 펼칠 네네. 수 있는 시기까지 올 수 있다라고도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중독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리니지도 이거랑 좀 비슷한 세상인데 보면은 막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감성어 보면은 즐거운 하루 뭐 이런 키워드도 있는데 일단 켰다면 하루 종일 여기 안에서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제페토? 예, 그 뭔가 그 안에서 계속해서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다라는 건데 일단은 좀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여기 중독돼서 하루 종일 하는 건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긍정 부정 비율은 긍정이 훨씬 좀 높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율이 보면 56.2 대 19.2고요. 네. 일단은 부모님들 입장에선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하는 청소년들이나 뭐 젊은 층들은 이걸 굉장히 재밌어하기 때문에 긍정 반응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아직까지 그걸 잘 모르셔서 부정에 대한 참여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 그리고 또 메타버스 세계에서 또 최근에 하나 재밌는 접근이 SM에서 이번에 가상 아이돌이 나왔어요. 가상 아이돌? 네, 그러니까 에스파라고 하는 그룹이 나왔는데요. 그 그룹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이 영상 안에서 혹은 그 안에서 존재하는
실제 사람 그리고 사람을 본다는 캐릭터 이게 그 안에서 뭔가 소통도 하고 토크쇼도 하고 대화도 네.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을 계속 믹스하려고 하는 영역들이 네. 이제 SM에서는 아예 가상의 그 캐릭터들을 활용한 어떤 아이돌까지 만드는 네. 네, 이런 단계까지 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장점으로 얘기하는 걸 봤더니 좀 웃기긴 한데 네. 일단 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뭐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연예인들은 좀 뭐 사고라든지 뭔가 뭐 좀 불미스러운 일들 터지면 인기가 하락하고 주가에도 영향 확 미쳐버리잖아요. 아, 이건 그럴 일은 없죠. 예,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에스파 아마 다들 처음 들어보실 텐데 10월 달부터 11월까지만 지금 원금량이 한 13만 건이니까 이 아이돌 관심 있고 SM 좋아하는 그런 젊은 층한테선 상당한 인지도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세대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친구들, 그러니까 이런 컨셉이나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더 몰입하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처럼 아 그냥 현실의 세상이 돌아가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거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중요해요. 왜냐면 블랙핑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이버제트가는 그 이 안에서 그 제페토 안에서 팬 사인을 했는데 팬 사인에 4,600만 명이 지금까지 넘게 그 안에서 사인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전체만큼이 직접 그 안에서지만 네, 블랙핑크를 만나고 대화도 하고 인증샷도 찍고 사인도 받아간 거예요. 아니, 사인하는 건 쉬울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뭐 네. 대충 이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 옛날처럼 그냥 게임 안에서 그냥 만나서 캐릭터를 만났네 수준이 아니라 이미 네. 그 정도로 아 내가 진짜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그 안에서 공감하고 대화하고 인증샷을 찍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간은 나에 대한 존재가 뭐 예를 들면은 가상에서의 나도 이제 나다라는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야기가 아직까지 그쵸? 뭐 쉽진 어렵죠. 않은데 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제페토를 지금 다운받고 있습니다. 네. 과연 네. 한번 직접 캐릭터를 한번 키워서 만들어 보시죠. 네. 네. 하여튼 뭐 제가 만들어 볼 거고. 네. 롤이라고 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네. 있잖아요. 뭐 유명하죠. 거기 그러면. 이제 캐릭터들로 구성된 그 가상의 K-팝 걸그룹도 있어요. K-다라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것도 이제 2018년에 데뷔곡을 발표했는데 팝스타라고 뮤비 조회수가 지금 4억 뷰거든요. 맞아요. 말도 안 돼. 4억 뷰예요. 4억 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사실 가상 캐릭터 그룹인데. 네, 네. 4억 뷰. 네, 롤 좋아하는 사람들은 K-다 다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콘서트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세요? 실제로 롤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그 콘서트가 실제 오프라인 콘서트였어요. 네? 근데 오프라인 콘서트에서 그럼 K-다의 노래는 누군가 불렀을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가수 이제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걸그룹의 한 멤버랑 또 네? 해외에 있는 몇 명의 멤버가 실제 오프라인에서 공연을 했어요. 네? 근데 그 공연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증강현실로 그 캐릭터로 애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노래를 부는 라이브인데 라이브 안에서 실제 사람이 나왔다가 그 캐릭터가 정말 정교하게 나왔다가 네. 다시 사람이 나왔다가 이런 게 이제 공연이 이미 되고 있어요. 공연이 되고 있다고요? 네, 공연을 그렇게 보여준 거죠 사람들에게. 네. 실제로 롤 결승이나 이런 거 게임을 대회를 할 때 그 네. 주제가를 부는 친구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공연을 하는 것도 이미 구현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네. 1, 20대들 특히나 10대들은 이런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고 그런 네. 것들에 대한 변화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아, 네. 지금 들어가 보니까 뭐 학교도 있고 맞아요. 식당도 있고 아 테마별로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군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방도 꾸미고 내 방에도 초대하고 또 그 안에서 아까처럼 팬클럽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비슷한 게 생각해 보면 동물의 숲도 이런 컨셉이 있거든요. 네. 동물의 숲에서도 어떤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이번 대선 때요 바이든 맞아요. 이제 대통령이 됐죠. 바이든 대통령이 동물의 숲 안에서 마치 제페토처럼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와서 사인도 하고 인증샷도 찍고 이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포트나이트 창업자 겸 CEO가 있거든요. 팀 네. 스윈이라고 메타버스가 인터넷 웹의 다음 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도 그 안에서 지금 팬데믹 이후에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들 많아지면서 홈 이코노미 네.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 메타버스 게임에 사람들이 좀 몰릴 것이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또 노년층을 위한 컨텐츠 분명히 개발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정말 멀리 있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또 활동하고 네. 우리가 이번 팬데믹 때 그 온라인으로 뭐 술자리 갖고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세계가 또다시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물의 숲 같은 경우는 진짜 하면서 힐링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하면서 뭔가 이 현실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같은 걸 좀 날려주는 그런 또 긍정적인 작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메타버스의 확장성 놀라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야, 지금 제가 이제 어떠세요? 해보고 계세요? 들어가 봤습니다.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분이 있네요. 고봐요. 외롭지 않잖아. 어, 그러네. 재밌어요, 그거. 이 안에서 내 캐릭터를 만들고 서로가 대화하고 그 안에서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가 되게 뭐 먼 얘기 같고 그렇지만 기술이나 그래픽이 떨어져서 그렇지 이미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리니지 초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리니지 초기 때 그 안에서 혈맹이라고 해서 서로 이제 친구도 만나고 동맹도 했고 실제 게임 안에서 결혼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결혼, 그러니까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진짜 오프라인에서 결혼도 하고 네? 온라인에서 서로가 축하해주는 캐릭터끼리의 결혼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행위들이 그래픽이나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게 진짜 갈수록 현실인지 가상인지 혹은 그걸 굳이 구분하지 않고도 가상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행위.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스마트폰까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봐봐요. 네. 벌써 정프로 우리 방송 안 하고 지금 이게 게임에 빠졌어. 지금 이게 현실이고 지금 이게 가상이야. 아니 천리안 아이텔 처음에 우리 막 그 채팅했던 거 얼마나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안에서 아바타가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건 저희 아들이 이제 5살이잖아요. 네. 이거 유튜버가 하는 거를 뭔지 모르면서도 하루 종일 재밌게 본다는 거.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5살 얘기 나왔으니까 또 미국에서는 그 마인크래프트 말고 그 밑에 아 지금 안 듣고 애들. 있어 정프로 네. 미국에서 마인크래프트 다 들었어요. 그 밑에 로블록스라고 하는 또 게임 로블록스 나왔어요. 알죠? 아, 네. 로블록스 그거는 더 어린 애들 용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진다고 이것 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꼭 네. 그래픽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뭔가 나를 투영하고 있는 존재 그리고 그거 서로 대화하면서 내가 여기서 뭘 행위라고 만약에 이제 옷이 막 여기서 막 사봐요. 그럼 옷 산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어, 뭐, 옷 멋지네요 잘생겼네요 이러면은 네.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아니 근데 네. 그래픽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제가 지금 여기 캐릭터 이름 뭘로 정한지 압니까? 뭘로 정하셨는데요? 바로 빅사이즈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빅사이즈라고 내 자, 캐릭터 여러분 지금 제페토 빨리 이제 가입하셔. PPL 아니에요. 제페토에서 네. 빅사이즈 찾으시면 제가 나옵니다. 정프로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아 너무 아, 웃기네요. 그래요? 네, 게임적인 얘기도 했지만 가상 현실로도 이제 이 기술이 확장이 되는 게 네.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이 얼마 예전에 오큘러스라고 하는 오큘러스. 회사를 인수하고 네. 계속 이런 VR 관련 회의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그 미국에서 선거 캠페인이 네. 이 오큘러스나 그 페이스북의 VR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도 네. 뭔가 이렇게 뭐 계속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불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불복에 대해서 뭐 그거 그만해라 라는 식의 캠페인들도 작게 작게 열리고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게임을 넘어서는 그 다음 기술로서도 또 중요하다 라는 얘기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분야가 아주 다양할 수 있겠군요. 뭐 네. 예를 들면 그쵸. 뭐 정치가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뭐 특정 예술 분야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자,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네. 그 실제로 기술 영역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하고 IT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최근에 또 코로나 이후에 그 주가가 급상승한 미국 회사들 보면 플랫폼 기업 중에 또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연례 개발자 대회를 얼마 전에 했어요. 네? 기조 연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메타버스 세상이다라는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네,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실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제 지금까지 20년 동안이 놀라웠느냐, 앞으로의 20년은 SF와 다를 바가 없어질 것이다. 메타버스의 세상이 진짜 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현실을 시뮬레이션 하는 걸로 우리의 미래를 그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그럼 시뮬레이션 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실제 이때 플랫폼을 소개를 했어요. 네? 옴니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소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가상 공간인데 네.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물리 법칙을 똑같이 따르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게임 제가 실제로 야구 선수는 못 되잖아요. 근데 야구 선수가 150km로 던지는 공을 우리가 눈앞에서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안에서 이 플랫폼 안에서 제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제 눈앞에 정말로 야구공이 150km로 오는 것 같은 속도로 오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플랫폼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물리 공간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늘과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잠실 야구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되는 바람과 온도와 속도를 가지고 특정 선수가 150km로 던진다라고 하면 그 150km의 체감 속도를 그 플랫폼 안에서 제대로 똑같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실감이 아니라 현실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네. 150km의 공이 다가오는 거랑 게임 속에서 내가 어떤 화면에서 공이 다가오는 거랑 네. 똑같은 속도로 올 수 있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럼 이제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게임 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 게임이 아니죠. 네네네. 그럼 예를 들면 산업에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려고 할 때 이게 한번 실험이 잘못되면 큰 피해가 오거나 네. 예를 들면 어떤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을 이 플랫폼 안에다가 똑같이 계산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많은 테스트를 하겠죠. 예를 들면 이걸 갖고 자율주행 기술도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혹은 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것도 좋아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걸 컨텐츠 영역으로 갖고 오면 어마무시해지는 겁니다. 아까처럼 뭐 예를 들면 제가 스포츠 게임을 하는데 기존의 스포츠 게임은 제가 던지는 거에 대해서 칠 때 공이 오는 속도를 아무리 본다고 내가 진짜 스포츠 선수처럼 못 보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는 실제로 150km로 던지게 하면 내가 만약에 타자의 어떤 타자의 게임을 하고 있다? 네. 그럼 진짜 내 눈앞에 150km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치는 거죠. 근데 그걸 치는 것도 뭔가 버튼으로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AR이나 VR 기술을 합치면 실제로 내가 이렇게 게임 안에서 배트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기서 오는 공이 정말로 내가 150km를 던졌던 거랑 똑같이 오는 건데 네네. 그 150km도 정말 비가 오는 상황, 바람이 부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물리학 법칙 그대로 간다 네, 이거죠? 네. 그리고 그런 플랫폼을 이번에 네. 게임 내에서 일반인들도 또 돈 벌 수 있어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지금 한 5천만 개 정도의 이제 미니게임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이 200만 명 정도가 지금 게임 안에서 게임 디자인 개발자로 활동하는데 6분의 1 정도가 지금 수익을 실제로 올리고 있고요. 지금 로블록스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기준으로 해서 160만 명 이상이 동시에 이제 플레이를 했더라고요. 그 지금 게임 내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게임을 또 만들어서 그 예, 안에서 그 돌아다니면서 예, 그리고 지금 내년 초 상장 앞두고 있는데 로블록스만 지금 한 10조 정도 예, 기업 가치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왜 빅테크 기업들이 게임 회사나 게임 기술에 계속 관심을 갖는지를 우리가 거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그래픽 카드나 물리적인 것들을 하다가 네. 이게 이제 이른바 그 딥러닝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자율주행 기술로 넘어가면서 이런 그래픽 기술을 갖고 있는 데들이 그 계산식을 갖고 인공지능이나 그 활용을 하니까 훨씬 더 효율이 좋아서 그 회사가 갑자기 테크 기업으로 떴잖아요. 비트코인도 많이 팠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런 것처럼 그 기술력을 갖고 이제 네? 그 다음에 유니버스, 그 다음에 세상을 만든 쪽으로 가는데 이게 단순히 게임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시뮬레이션. 다양한 물리적인 법칙이 활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네.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그 틱톡을 원래 인수하려다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 각종 게임 회사들을 지금 엄청나게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MS가?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회사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계속 인수를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제니맥스 미디어로 예를 들면 폴아웃이나 둠! 옛날에 되게 오래된 게임 아시죠? 총격 게임. 그런 게임들을 만든 제니맥스라는 데를 8조 7,400억에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게임 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엑스박스 같은 게임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런 기술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엔진을 활용한 어떤 시뮬레이션 가상 공간에 때까지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겠지만 홀로렌즈도 가지고 있잖아요. 홀로렌즈가 뭐예요? AR 기기 중에 가장 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홀로렌즈? 네, 홀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렌즈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네. 기존의 VR 기기 같은 게 끼면 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껌껌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가상 화면이 뜨는 가상 현실이잖아요. 네. 근데 홀로렌즈는 증강현실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 제가 그걸 끼더라도 화면 똑같이 보여요. 근데 갑자기 옛날에 스카우터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정프로 옆에 네네네. 아 지금 피곤 지수가 95다. 막 이런 게 올라오거나 지금 관심이 별로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뜨는 건데 네. 이걸 실제 지금 이미 활용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느냐? 네. 미국에서 그런 의학 수업이나 의료 수업을 이미 이걸로 하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코로나 때 사람들을 못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내 눈앞에 심장이 떠 있는 거예요. 심장? 네, 심장에 네. 그 시뮬레이션 화면이 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갖고 내가 심장을 집도하거나 네. 심장을 이렇게 예를 들면 의사들이 가상 메스를 갖고 가상으로 수술하는 걸 다른 교수들이 다른 공간에서 그 화면에서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심장이 떠 있고 그걸 또 다른 누군가가 다른 공간에서 보고 있고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홀로렌즈는 미국에서는 국방 쪽에서까지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기술력을 높이거나 말씀드린 메타버스 그 다음의 세상으로 갈 때 결국 게임 엔진이나 지금 게임이 가지고 있는 계산력이나 연산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까지 좀 그림을 그리면 결국 그러니까 넥스트 빅테크 기업들이 생각하는 그림이 네. 결국 이런 메타버스 혹은 지금의 세상을 넘어서는 Z세대들이 통용하려는 이쪽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키우고 있다 라는 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뭡니까 그 닌텐도인가에서 그 포켓몬고? 포켓몬고 말고 요즘에 이제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아 마리오 카트 아 맞아요. 마리오 카트 집에서 하는 거죠. 네. 그 이제 집 안에 있는 그 거실 같은 데서 이제 가구 네. 같은 거 해놓고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 트랙을 만들 트랙을 도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보니까 먹고. 그 실제 장난감이 이렇게 달리더만요. 달려요, 달려요. 카메라 계속해서 네. 이제 찍으면서 위에다 설치해놓고 전송을 해주고 있고. 그렇죠. 네. 야 그래서 이제는 진짜 그 사이버 스페이스와 우리 뭐 리얼이라는 게 진짜 리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네. 리얼 스페이스와의 그 간섭되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죠. 나중에 이게 아예 그냥 하나가 될 가능성이 맞아요. 매우 높은 것 같다. 그렇죠. 거기에서 가장 각광을 받을 만한 기술들 혹은 뭐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영상들을 전산 처리하는 그렇죠. 이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래픽 아주 그 우리 눈에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거 네. 또 뭐 어떤 것들 혹시 뭐 생각나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IT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관련 하드웨어 주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VR이나 AR 같은 기기들 그리고 관련된 또 그거를 함께 해주는 뭐 수트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웨어러블 뭐 어떤 네, 웨어러블 기기들 네. 이런 식까지 이제 그려줄 수 있고요. 결국엔 그걸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어떤 하나의 월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플랫폼적인 네. 상상력과 자본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좀 같이 갈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기대되네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약간 넷플릭스 같은 회사 나오지 않겠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실제로 넷플릭스 CEO가요 가장 자신들의 라이벌로 꼽는 회사를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포트나이트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 게임이든 컨텐츠든 플랫폼이든 소셜 네트워크든 중요한 건 사용자의 시간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의 시간을 누가 얼마큼 뺏느냐가 네. 다 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이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내가 시간을 얼마큼 쓰느냐가 아니라 돈을 얼마큼 쓰느냐인데 반대로 지금은 이 사람의 시간만 뺏을 수 있으면 네. 어떤 방식으로든 예를 들면 광고가 됐든 맞춤 데이터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돈으로 바뀌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모든 플랫폼에서 시간을 뺏는 플랫폼들은 다 경쟁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쟁자도 네, 이런 로블록스나 아니면은 이런 뭐 여러 가지 포트나이트 같은 것도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거 한번 해야 되겠다. 신과 함께도 사람들을 예를 들면 이제 주식을 처음 혹은 뭐 이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네. 딱 그 사이버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91년으로 이 사람 데려다 놓는 거예요. 1991년 데려다 놓고 그때 이제 주목받는 기업들 몇 개를 찍어주고 그 중에 뭘 선택하겠냐. 그래서 이 회사 재무제표 같은 거 쭉 검색하고 이제 했는데 그럼 실제로 한 달 뒤에 그 사람의 뭐 당연히 결과가 나와 있는 거니까 너는 그러면 이 투자 실패한 거다. 뭘 잘못했는지 반성해 하면서 회초리 좀 때려주고 회초리 때리면 진짜로 느낌 오고 느낌 오고 모의주식 게임 같은 거네 네. 네, 그렇게 한번 하는 가상 그래서 이제 그런 실패를 다시 이제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생각이 갑자기 또 드네요 네. 또 그렇게 해서 또 돈 어디서 받으셔가지고 어디다 쓰시려고 사람들의 시간을 뺏으라면서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메타버스라는 조금은 생소한 개념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여러분. 네, 이게 뭐 10년, 20년 이렇게 걸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바로 뭐 1, 2년 후 이렇게 우리 앞에 혹은 뭐 이미 우리 아이들은 현실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일 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어떤 쪽으로 또 투자에 한번 연결을 시키실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4번째 빅사이즈 오늘 메타버스에 관한 재밌는 트렌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김덕진 부소장님 그리고 전민기 팀장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